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별들이 총출동.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진 제주 3다수 마스터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번 대회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2020년 하반기를 여는 첫 투어. 개막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합수식이 먼저 열렸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합수식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역시 박인비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브리티시까지는 남편이 캐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그게 제가 적응이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국내 미디어가 주목한 가운데 5명의 선수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후원 조인식도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완벽한 검역과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골프장과 숙소시설 곳곳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하루 두 번씩 실시했습니다. 일반 고객님들과 프로 선수들 간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서 각 구역 및 그리고 엘리베이터 모든 구간을 아침 저녁으로 방역 및 소독을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트 보관실 등 클럽하우스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방역이 이루어졌는데요. 문진표 작성과 발열 검사는 필수. 방명록 작성과 손소독을 마친 출입자에 한해서 검사 완료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국내외 최고의 선수가 참가해 팬들에게 골프의 묘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완벽한 대회를 열어주신 그리고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 만큼 골프 팬과 선수 모두에게 반가운 대회였는데요. 선수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인사를 하며 경기를 치렀습니다. 단연 관심은 5개월여 만에 공식 대회에 출전한 박인비 선수와 현재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고진영 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만하면 세계적인 대회라 해도 손색이 없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지만 중계방송으로 대회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SBS 골프 채널뿐만 아니라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도 역시나 코로나 여파로 무관중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박인비의 티샷. 아, 괜찮아요. 좋아요. 예, 세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위치. 첫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실력으로 선두에 나선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혜란 선수입니다. 지난해 제주 3다수 마스터스에 추천 선수로 참가했다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한국 여자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인 만큼 유소연 선수도 빠질 수 없는데요. 5개국 메이저 대회 우승자답게 시원한 장타를 선보입니다. 5명의 동명이인에 이어 여섯 번째로 등록해 이정은 6로 불리는 선수. 이정은 6 선수는 지난해 LPGA 신인왕을 거머쥔 차세대 스타입니다. 여기에 화려한 외모로 더욱 주목받는 유현주 선수까지. 선수들은 4일 동안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여 골프 팬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고진영 선수는 비록 성적은 안 좋았지만 후회 없는 대회였다고 하네요.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저도 한 대회 한 대회 소중한 만큼 4일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망의 우승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해 깜짝 우승자 유혜란 선수인데요. 2연패를 달성하며 신인으로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첫 기록도 세웠습니다. 4라운드 최종 합계 23 언더파, 265타로 정상에 오른 유혜란 선수는 총상금 8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를 이렇게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경기원님 분들 그리고 저희 선수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또 더 노력하는 유일한 프로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골프 팬들을 위한 시원한 선물 제주 3다수 마스터스. 철저한 방역과 검역으로 안전하고 훌륭하게 치러진 만큼 앞으로 더욱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